난 진실 혹은 오해. 딱딱한 침대 주무시는 게 어르신들한테 좋을까요? 물렁한 침대보다 딱딱한 침대가 낫지 않을까요? 허리 건강엔 물렁물렁한 침대보다 딱딱한 침대가 좋다. 허리 보호대는 허리 건강에 과연 좋은가요? 허리 보호대는 허리 건강을 지키는 데 좋다. 네. 자, 두 가지 질문이 우선 나왔습니다. 네. 그 중에 먼저 침대에 관한 내용인데요. 딱딱한 침대가 물렁물렁한 푹신푹신한 침대보다 더 좋다, 허리 건강에. 이런 얘기 많이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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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물리치료를 아까 저 운동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믿음이 확 가요. 저는 그리고 네. 돌침대 뭐 이런 데서 자기 때문에 마룻바닥 이런 데서 자기 때문에 와신 상담. 아하. 다 손자들이 허리를 위해서 생각한 거고 네. 사상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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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사 교수님 어떻게 정확한 네. 얘기만 해주세요. 아, X 되셨어요. X요? 죄송합니다. 와, X요? 진짜로요? 뭐 딱딱한 거는 역시 허리의 유연성을 해칠 수 있고요. 네. 중간 정도의 부드러운 것이 좋습니다. 아, 너무 딱딱한 것도 좋지 않군요. 예, 그래서 아까 돌매트 말씀하셨는데 네. 거기다가 우리가 일반적인 요를 깔아놓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매트 중에서도 중간 매트가 좋고요. 네. 그다음에 바닥에서 자는 것보다는 침대 자는 것이 허리에도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허리는 눕기 전에 움직여야 할 자세가 훨씬 더 적은데 바닥은 맨바닥까지 구부려야 되고 그렇죠. 또 일어나서 허리를 구부려서 펴서 일어나는 동작이 많기 때문에 허리에 많이 무리가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침상이 침대가 일반 바닥보다는 좋고 중간 정도의 매트를 권하고 싶습니다. 네, 아까 너무 푹신푹신한 것도 좋지 않고 너무 딱딱한 것도 반대로 좋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도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밤에 야근할 때 여자 기자 선배들 이렇게 막 기사 쓰시는 거 보면 허리 보호대 꼭 하고 계신 분이 그래요? 계세요. 그래서 여쭤보면 훨씬 낫다고 하시는데 진짜로 허리 보호대가 허리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요. 아, 그래요? 네. 네. 허리뼈가 골절됐다든지 뭐 나이 드신 분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치료 목적으로 보조기를 채워야 됩니다. 그때는 뼈가 예쁘게 붙어야 되니까 가라앉지 않고 이제 그런 경우 이제 뼈가 붙은 시기까지 약 3개월 정도를 채우는데 청년이나 중년기에 보호대를 차면은 척추 근육이 오히려 약해지고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간 착용하게 되면 오히려 척추 허리 건강이 좋지 않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육이 오히려 약해질 수도 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궁금증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궁금해하는 척추에 관한 진실 혹은 오해 계속 알아볼까요? 허리가 아플 때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면은 그 찌뿌둥하게 풀릴까요? 허리가 아플 때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면 좋다? 허리 아플 때 우리 손주가 지근지근 밟아주거든요. 밟아주면 좋은가요? 허리가 아플 땐 밟아주는 것이 좋다. 네. 자, 먼저 두 가지 질문 중에서 첫 번째는 허리가 아플 때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좋다는데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좀 시원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상훈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요. 릴렉스하고 안신욕처럼 이렇게 뜨거운 물로 해서 근육이 쫙 늘어져야 좋습니다. 아까 오해요? 예. 맞는 거예요? 예. 정답이에요? 예. 예. 정답입니다. 이걸로 하시죠, 뭐 그냥. 자, 김인상 교수님. 뜨구두구두구두. 예. 오일 수 있고 X일 수 있습니다. 아, 이것도 오일 수 있고 X일 수 있다. 척추 통증이 언제 발병했냐가 중요합니다. 네. 예를 들면 3일 이내에 발병했다 했을 때는 냉찜질을 해서 더 이상 부기를 방지시켜주고 통증이 올라가는 전도를 억제해주고 혈액순환을 오히려 억제를 해줘야 통증이 감소할 수 있고요. 네. 3일 전에 3일부터 이후 허리 3일 이후에는 아까 말씀대로 온찜질 뭐 그런 거 사우나 뭐 찜질방 예, 예. 뭐 핫팩 같은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3일 다친 지 허리가 아프기 시작한 지 3일 이전에는 냉찜질을 권해주고요. 네. 3일 이후부터는 온찜질을 전하는데 문제는 이런 온찜질이 일반적으로 집에서 했을 때는 한 표면으로부터 1cm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제와 같이 척추, 관절, 디스크 막 그런 곳은 7cm 정도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가정에서 허리의 통증을 원인 오늘 주제 나온 것처럼 하려면은 아마도 전문적인 열 치료 기기를 할 수 있는 전문 물리치료실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굳이 한다면 반신욕 정도를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를 30분씩 하는 것은 아마 만성기일 때 좋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 알았네요. 그럼요. 네. 저는 아까 3일 이후를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자, 이번에는 뭐 대한민국 사람들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네. 허리 아프면 아이고 허리 좀 밟아봐라 그렇잖아요. 네. 네. 허리 밟는 거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허리 밟는 거. 자, 이번에 들으면 다 틀리시는 건데. 예. 아니 제가 그 모아님은 독이 때문에 네. 저도 맞는 정답은 어떻게 되죠? 정답은 맞는 거. 아, X예요. 계속 도만하시는데 확실하게 X네요. 네, 큰일 나죠. 저기 특히 노년층에는 골다공증이 있기 때문에
밟다 보면 부러집니다, 허리뼈가. 네, 실제로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도 많고. 아, 그래요? 예. 또 해외에 나가서 무슨 뭐 태국 마사지 받다가 예, 예. 제가 풍제 마사지 네, 그거 하고 디스크 생겨서 오신 분도 수다하게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급적인 너무 과한 충격을 주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자, 이렇게 허리 건강을 위협하는 3대 척추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척추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생활 수칙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자꾸 이제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과체중이 가장 좋지 않고요. 흡연, 담배는 허리 건강에도 치명적입니다. 추간판에 영향도 나쁘게 하고 골다공증을 부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운동 부족은 과체중과 같이 오게 되고. 근데 뭐 바른 자세, 뭐 바른 자세, 비만 방지, 흡연, 뭐 금연 이게 세 가지가 가장 쉬운 바른 허리 건강 보호법이겠습니다. 네, 네. 오늘 3대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